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기아차입니다. 오늘장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9위의 승일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8위의 우리기술투자는 연일 올라가는 가운데 올해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7위의 애니능률, 이제는 윤석열 테마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오늘도 1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이 종목도 역시나 경신을 했습니다. 6위의 한혼시스템은 현대차와 테슬라의 부품주로서 이 대주주 변경 이슈가 겹치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5위는 삼성출판사, 4위는 알체라, 3위는 만도, 2위는 STX 중공업, 1위는 LG화학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볼게요. 오늘의 5위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최근에 스마트 스터디 나스닥 상장설이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이 상승세를 연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가량, 지금은 4%가량 오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자, 삼성출판사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출판사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왜 생각보다 잘 안 갈까 싶죠.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놓치면 배 아파. 일단 5만 천 원 넘으면 올라타기 쉽지 않을 듯. 단타로 대응하기엔 아깝다. 홀딩해라. 오늘 얼마에 마감할지 궁금하다고 6자에다가 매도 걸어두고 일하러 가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지금 왜 생각보다 안 갈까 싶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요즘 생각보다 잘 가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차트를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장 상황보다는 잘 그러니까요. 가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네. 삼성출판사가 지금 대파스시토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뮤직 유튜브 아기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관련주로, 스마트 스터디 관련주로 좀 잘 가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흐름 추세가 잘 타고 있어서 뭐 시세는 계속해서 좀 분출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5만 천 원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올라타기 쉽지 않다. 뭐 그러니까 지금 담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고점이 5만 3,900원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그런 매수가 가능할까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절대 못 사는 주식이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사실. 아, 지금 사실. 네,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네. 겁니다. 다만 쿠팡이 100조를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나스닥으로 스마트 스터디가 그 상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두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에 상장되게 되면 관련주로서 엮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지금 자리에서도 20% 정도, 그러니까 6만 원까지는 상승으로 보이지 않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쿠팡이 정말 큰 효과를 우리 시장에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6만 원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다음 게시글에 딱 그 얘기가 있어요. 오늘 얼마에 마감할지 궁금한 사람들은 6자에 매도를 걸어둬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오늘 6만 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고, 어느 정도 기간을 잡으면 6만 원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3월 달 뭐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네. 한 4월 중순까지 보셨을 때 한 6만 원까지는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4월까지 보신다면 조금 더 기간을 잡으신다면 6만 원도 가능해 보인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알체라입니다. 알체라는 인공지능 AI 영상 인식 분야에서 강자로 꼽히고 있죠.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평가. 오늘장 7%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글로벌 얼굴 인식 시장 규모가 65억 달러였는데요. 앞으로 2025년에는 197억 달러로 연평균 24.9%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알체라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체라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에 대한 의견입니다. 매출이 좀 시원찮은데 매수해도 될까요? 주린이라서 걱정이 앞서네요. 장투용으로 괜찮나요? 살짝 조정 줄 때 차곡차곡 사놓는 종목이다. 이제 곧 쭉 날아간다. 놓치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 자꾸 왜 와서 팔아라 말아라 난리들인지. 난 무조건 5만 원 이상 본다. 그전엔 못 털리지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매출이 좀 시원찮다라고 하셨네요.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스탑을 들었는데 재무제표 자체가 좀 좋지가 못합니다. 사실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요. 자본이 94억이고요. 그다음에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그 AI 인식 기능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청산가치가 900원입니다. 맥시멈 잡았을 때 지금 824원에서 900원 사이 나오는데 90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청산가치 곱하기 한 30배 하면은 거의 대부분 왔다라고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청산가치 PBR이 40입니다. 그런 건 지금은 너무나 꿈을 먹고 있는 구간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꿈이 조금이라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리스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이면 오히려 좀 매도 의견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이분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좀 시원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스탑이 되셨다.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음 게시글은 또 반대입니다. 살짝 조정 줄 때 차곡차곡 사놓는 종목이다. 이제는 쭉 날아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바이오주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꿈을 먹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근데 또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 보면은 뭐 잘 갈 때는 또 탄력받고 쭉 잘 가잖아요, 전문가님. 딱 맞는 표현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은 또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지금은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바이오처럼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운이다라는 표현도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미래가 확실하게 뭐 어느 종목이든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의 매출을 분석을 했을 때는 약간의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그런 보수적인 안정적인 입장에서는 스탑을 드신 것 같은데요. 다음 게시글 하나 더 볼게요. 그런데 이분은 무조건 5만 원 이상 보신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5만 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분들만의 각자의 원칙이 있듯이 BPS 곱하기 40이 넘어가면 매매를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청산가치가 올라간 다음에 매매라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마다 각자의 지금 투자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님 말씀해 드린 투자 원칙을 참고하시고 또 공감 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체라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3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만도입니다. 만도가 폭스바겐 그룹으로부터 5천만 개 규모의 서스펜션 부품을 수주했다고 알리면서 오늘장 지금 이 시각에는 1%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도 역사상 이 서스펜션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만도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도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15만 원도 더 갈 종목이다. 가자 상한가로 오늘 술 한번 실컷 마시게 7만 500원에 500주 매수 완료했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죠. 10만 원으로 보고 오늘은 75층에서 놀아도 모자란데 안타깝네. 오늘 눌리면 내일은 스프링 되겠지. 성투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15만 원도 더 갈 종목이다라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최근 이제 테슬라가 좀 부진하면서 폭스바겐 그룹은 오히려 이제 독일에서 시총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하면서 폭스바겐 관련주를 한번 주목을 해볼까라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만도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예, 네, 맞습니다. 이제 폭스바겐이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업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뉴얼 자체가 이제 홍보하기도 좋습니다. 만도가 이렇게 됐다라는 표현이 되게 된다면 현재 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7만 원대고요. 그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는 만도 정도면 시총 한 4조 가도 무난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도 한 20-30% 정도 상승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 9만 원까지 상승 흐름은 무난하다.
그리고 점점 더 고객처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만 원대까지는 만도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셨는데요. 자, 다음 게시글을 한번 보면요. 7만 500원에 이분은 500주 매수를 완료했대요. 지금 구간이랑 약간 비슷한 구간인데 이분은 또 10만 원까지 고고라고 하셨거든요. 지난 1월 11일에 8만 9,900원까지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 좀 받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라서 10만 원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고비라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만 원 돌파하고 나서 또 한번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9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보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또 이슈나 이런 뭐 실적에 따라서 다음 구간대를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9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STX 중공업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이 시각에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이슈가 있었죠. STX 중공업이 수소 연료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STX 에너지 솔루션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갭상승 이후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X 중공업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중공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너무 살벌하게 무서운 일봉 차트다. 겁이 나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LG전자도 분할한다는 이슈에 3배 갔다. 우리도 못 갈 이유 없지. 일단 만 원부터 가자. 기관 상한가 한 방에 다 팔아치우는구나. 고가 추격 매수 들어갔다가 제대로 물렸다. 에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살벌하게 무서운 일봉 차트다라고 하셨는데 뭐 일봉 차트가 좀 살벌한가요, 전문가님? 네, 아침에 이제 점상으로 갔다가 지금 흘러내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살벌하다라는 표현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STX 그룹주들이 워낙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를 드린 거고 오늘 당일적인 흐름이 상한가를 다시 도달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못 들어가겠다라는 표현도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분봉 흐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한가가 좀 금방 풀려버렸기 때문에. 자, 근데 다음 게시글 한번 볼게요. LG전자도 분할한다는 이슈에 3배 갔다. 우리도 못 갈 이유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LG전자뿐 아니라 LG화학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은 좀 오늘은 부진하지만 한동안 또 잘 갔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연결재무제표는 똑같이 들어가고요. 회사를 그냥 밑으로 두는 건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냥 그 재료가 좋으면 유행에 따라서 그냥 따라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STX 본질의 가치는 보시되 뭐 분할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그 구간에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크게 뭐 달라질 거는 없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올라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STX 중공업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전고점이었던 6,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이렇게 올라갔다 해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의 목표가를 지난 고점이었던 한 6,000원대까지는 지켜볼 수 있겠지만 단번에 올라가기보다는 또 어느 정도의 뭐 오르락 내리락 그런 흐름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1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 요즘 뭐 연일 흐름이 좋지가 않죠. 오늘도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LG화학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또 살짝 탈출 기회 주는데 안 파는 사람 없지. 차라리 손절 빨리 하고 다시 들어오는 게 이득이다. 주식 헌터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이번 주 안에 90만 원대 안착 가능성 크네요. 매수합시다. 평당 90만 원, 오늘 80만 2천 원에 50% 손절했네요. 나머지 50%는 어떻게든 버텨보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뭐 전기차 관련해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악재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뭐 LG화학뿐 아니라 배터리 대형 3사주들이 힘을 지금 못 쓰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전문가님은 이제 고를 외치셨어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대장주인 것 같긴 합니다. LG화학이 시총이 제일 높아요. 네. LG화학 60조, 삼성 SDI 50조. 그렇기 때문에 60조 키 맞추기는 들어갈 것 같고요. 한 9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외국인 가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숨을 골라야죠. 그러니까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조 시가총액 키 맞추기는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57조다 보니까 여전히 대장주로서의 위력은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목표가를 일단 지금 어느 구간 정도로 잡아볼까요? 일단은 90만 원 정도를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기엔 좀 악성 매물이 많고요. 90에서 95만 원 사이에는 매도하셨다가 다시 밑에서 잡는 전략도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목표가까지 잡고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네. 숨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우 AL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소재 제품 업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양극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막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느 2차 전지가 되든지 간에 이 막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을 대우 AL이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남북 경협주로 두각을 봤다가 지금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뭐 30%, 내년에 한 50%까지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분명히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과 함께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유리 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신사 모멘텀도 장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대규모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흑자에 대한 대규모 기대감, 그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맞춰진다면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다중 3바닥을 만들었습니다. 3바닥 이후에 우상향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2,520원에서 뭐 40원, 5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00원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3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대우 AL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